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었어. 이거 복싱 연습. 복싱 연습 간다고? 네. 수학 연습 하자. 수학 연습. 자, 필수인지를 싹 다 할 거거든요. 오늘 지수록을 정말 싹 다 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랑 개념을 두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개념을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침 명령도 있는데 어제 고1 수업하다가 삑살이 난 이후로 목소리가 잘 안 나와. 헐. 민호 어제 재밌었겠다. 응? 민호 어제 수업 가지고 재밌었니? 응. 맛있었어? 그게 메인이야. 메인 질문. 민호 좀 이따 까먹을게. 얼굴 시원해? 이거 민호. 어? 근데 하나 더 있는 거지? 아, 이랬다. 이게 숙제야? 아니, 그거 수업 때 한 거. 이게 숙제. 네, 네. 이따 까먹을 거 같으니까 생각났을 때 줄게. 어? 뭐야? 어? 하나 빼야 돼. 두 개 줬어. 아, 한 개 서 있어요. 한 개 서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지수를 먼저 한번 하고, 왜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제가 20개인데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새로운 것들? 나랑 좀 이게 교과서를 하고 있잖아요. 정규 수업 때. 그래서 교과서에 없었던 거. 근데 그 숙제나 이런 수익이나 이런 데 수익은 안 나온다며. 그래요? 어. 진짜? 말해줬는데. 수익 안 나온 건데. 오! 좋아요. 근데 이래는 나오면 어떡해? 그냥 변형하다가 나오면 어떡해? 어? 그러니까 수학쌤이 그렇게 얘기해준 거 아니야? 학교에서. 근데 이랬는데 나오면 어떡해? 근데 이랬는데 나 갑자기 선생님들이 문제 변형하다가 교과서 문제 딱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수익을 하긴 할 거예요.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그 민호한테 딱 그 왔을 때 금요일 날에 민호가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금요일 날에 내가 수익까지 숙제를 줬거든요. 지수로도. 그래서 수익은 빼줄까 하다가 근데 내일 어떡해 하고서 그냥 안 뺐어요. 숙제는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버섯제곱근에서 버섯제곱근의 기본 개념은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올까요? 기본 개념은 어쨌든 얘가 제곱근을 구할 때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에서 실수가 몇 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자, 옳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기억. 64의 세제곱근은 4이나 맞아? 보자마자? 아니. 얘가 세제곱근이 4가 세제곱근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세제곱근은 일단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실수인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면 이건 맞는 말이 됐을 텐데 이거는 실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기억을 틀렸어요. 3개가 나왔어야 돼요. 4하고 더 나왔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x를 세제곱을 해서 64가 나온다 라고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항시키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4. 그래서 이거 뭐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어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실수인 게 한 개가 나와서 x는 4가 한 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허수가 두 개 나와요. 허수 두 개. 뭘 쓰면 되냐면 근의 공식 사용해 주시면 돼요. 수학 끝도 줘야 되죠. 전달 좀 해주세요. 맨인지까지 가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는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없대. 마이너스 81은 맞아? 아니, 니은. 네. 맞아요. 아, 맞아. 우리가 짝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보라 그랬었는데 짝수제곱근은 음수일 때는 실수인 게 없어요. 맞아. 없어서 X라고 할 뻔했어. 없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양수였어야 틀린말이 되겠죠? 그럼 ㄷ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도? 틀린말이 되지. 기억이랑 같은 원리죠. 기억이랑 같은 원리로 얘도 실수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됐을 텐데 이번에 실수라는 말이 없어서 틀렸어요. 리을은? 맞아요.
실수인 것은 한계이다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폴수제곱근은 무조건 실수인 게 한계여야 돼서 이건 앞에 있는 거 딱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무조건 한계여서. 그래서 이건 옳은 거 고르면 니은하고 리엘. 밑에 있는 건 바로 해야겠다. 그 밑에 있는 거, 옳은 거 각자 하나 고르세요. 옳은 거. 주연아 뭐해? 옳은 거. 집밥 먹고 오니? 네. 집에 수업이 있으면? 네. 나도 원래 먹고 오는데 오늘은 먹고 싫었어. 자고 싶었어. 밥 먹고 거치게 생겼어. 뭐라고? 밥 먹고 거치게 생겼어. 그럼 어디가? 그리고 맨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서울로 가서 교보문고에 가서 수행평가 책을 사고 그리고 신촌에 가서 한지로 영화를 보고. 오늘 진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야? 다? 네. 오늘 하루 안에? 네. 굉장히 바쁘네. 자 이거 옳은 거 몇 번? 4번. 4번 이 맞아요. 그럼 1번은 왜 틀렸어? 그 제곱인 아니 뭐냐 짝수 제곱인데 음수는 근이 없어요. 에? 근 있지? 중에 두 개가 있어야 돼. 네. 제곱해가 여기에 뿔마가 있었어야 돼. 여기 뿔마가 있었어야 되는데 뿔마가 아니어서 틀렸어요. 그럼 얘는 2번은? 2번은 뿔마가 아니고? 뿔마사가 아니에요? 뿔마사 아닌데? 제곱근 16은? 4. 그냥 4야. 그냥 4. 루트 16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럼 3번은? 왜 틀렸어?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거지. 이거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3인 거지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왔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5번? 제일 중요한 건데.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4, 6, 네? 없다가 바뀌어야 돼. 네. 짝수제곱근은 음수일 때는 없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만 맞는 말이 돼요. 이거는 바로 넘길 거고 원래는 이거 안 하고 넘길 건데 이거는 바로 짝수제곱근을 빼면 네. 실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개가 있는데 허수만 네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내 4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모르잖아 우리. 구할 수 없는 허수가 네 개 존재하겠죠. 이거 식 간단히 하는 거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손인수분해만 잘 해주면 되는 거라서 두 개만 하고 싶은데 뭐랑 뭘 할까요? 네. 제일 하기 싫은 거 두 개 줄 몰라주는 86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사실 이건 약간 눈썰미거든요. 이거 잘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게 뭔가 특징이 있어요. 뭐게? 저거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내가 이거를 A라고 놓고서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를 A-1로 바뀌게 되고 이거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A제곱이 돼요. 얘는 A가 되고 얘는 A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로 A로 바꿔서 보니까 좀 잘 보여. 얘는 인수분해 공식에 있죠. 곱셈 공식에 있는 거여서 결국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일단 앞에 있는 거는 이거 바꿔야 돼. 16은 이에 4제곱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결국은 얘가 이거 곱셈 공식 쓰면 뭘로 바뀌어? A세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이 A는 원래 뭐였냐면 세제곱근 3이었어. 근데 그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3.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돼요. 얘가 지금 세제곱근 3을 내가 A로 바꾼 거거든? 이걸 여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얘를 세제곱하면은 얘가 날아가면서 3밖에 안 남으니까 3 빼기 1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를 없애요. 여기서 이거 4제곱근 없앨 수 있어.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루트 2. 근데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계산하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 4번은 내가 수업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신 TV 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하고 시은이한테는 금시초문일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일단 처음에? 2의 n제곱으로
맞아. 지금 이 8이랑 4가 지금 밑이 다르니까 뭔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8이랑 4는 우리가 둘 다 2로 맞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걸 다 2로 맞출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2의 8이 2의 3제곱인데 그거의 10제곱인 거니까 2의 30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20. 20제곱. 얘는? 2의 12. 그 다음 거는? 2의 22. 22가 돼서 이 앞에 지금 루트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 묶어요. 뭘로? 그 다음은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걸로 묶을 건데 여기서 그때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 분모와 분자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내가 저번에 수업 때 물어봤었어. 제일 처음 배울 때 짝수. 오, 그것도 나왔었어. 그것도 나왔었는데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지수가 정확히 얘네 둘도 둘 다 10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뭘로 묶을 거냐면 둘 중에 더 작은 2의 12제곱으로 묶어줄 겁니다. 2의 12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네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겼으니까 1밖에 안 남고 얘는 22개 중에 12개가 나왔으니까 10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럼 분자는 뭘로 묶어? 2의 20제곱. 30이랑 20 중에 20이 작으니까 2의 20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묶게 되면 얘를 먼저 쓸게. 그럼 2의 20제곱은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겼으니까 1밖에 안 남고요. 2의 30제곱은 20개를 뺏겼으니까 2가 10개가 남아요. 그리고 이 앞에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고 나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똑같이 생겨서 약분이 가능해지지. 그래서 얘네를 약분을 해요. 그럼 결국 루트 안에 남은 건 2의 12제곱이랑 2의 20제곱이야. 근데 이것도 우리 지수법칙 얘기해서 약분이 가능하지. 그럼 루트 안에 뭐만 남아 결국? 2의 8제곱만 남아요. 그럼 2의 8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가면? 4제곱이 되죠. 여기 앞에 2 달려있는 걸 대고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의 4제곱 돼서 답이? 16.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생긴 걸 복잡하게 줄까? 4번만 하시죠. 이거 바로 복습. 4번만 합시다, 4번만. 나도 해야지. 지수가 똑같아서 재미없다. 아니야, 재밌어요. 재밌구나. 네. 포디가요, 막 이제 물도 나온대요.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저 포디 처음 봐봐요. 약간 서울 처음 간 약간 시골 같은 시골.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냥 저랑 똑같이 나오면 돼요. 저랑 똑같이 80일 나오시면 맞아요. 80일. 자, 이거 한 개만 할 건데요. 뭘 할까요? 사실 3번은 한번 수업 때 했어. 네. 대략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얘가 더 중요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교과서에 막 엄청 크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얘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지금 루트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뭔가 꺼낼래야 꺼내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전부 다 그 지수를 분수로 바꿔가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의 3분의 2제곱을 바꾸고 얘 둘을 합치고 4분의 1제곱을 하고 얘랑 합치고 2분의 1제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방법이 그것도 있는데 두 번째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둘 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파는 걸로 하세요. 자, 만약에 내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분수로 바꾼다고 치면 얘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A의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쭉 따라갈 거야. 일단은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쓸게요.
A 곱하기 하고 원래 세제곱은 A 제곱이었는데 쟤를 A의 3분의 2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걸 합치겠지? 네. 합치면 어떻게 돼? A의 3분의 4 제곱근 하고 A의 지수끼리 더하는 3분의 3이랑 3분의 1 더하니까 얘가 A의 3분의 5로 바뀌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건드려줄 차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냅두고 A 곱하기를 만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 A의 3분의 5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 4제곱근을 하겠다는 건 여기에 4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거든요. 루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5가 되지. 그래서 얘가 A의 12분의 5가 돼요. 이거 생략해 놓을게. 12분의 5.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루트 A의 12분의 17.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루트가 의미하는 건 2분의 1제곱인 거잖아. 그거 얘한테 2분의 1제곱이 돼서 결국은 뭐가 돼? A의 24분의 17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24제곱근 A의 17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애초에 루트가 있는 걸로 줬으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 루트가 있는 걸로 바꾸는 게 좋겠지? 왜냐면 객관식에 애초에 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이것까지만 구해도 뭐 이거 고르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니까 17분의 24를 고르지는 않게 됐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얘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A를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 했냐면 여기에 4가 달려 있으면 이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4제곱을 받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A 4제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A의 5제곱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원래 루트하고 4제곱근 사이에 A가 있었는데 그 A가 들어갈 거야. A가 들어가면 얘랑 만나서 A의 5제곱으로 바뀌어요. 이거 색깔로 쓸게요. 저 파란색 다 썼어요. 연두색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A의 5제곱으로 바뀌고 그 옆에 지금 세제곱근 A의 제곱이 달렸어. 그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이 A의 5제곱이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 지금 세제곱근이 달려있으니까 세제곱을 바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 4제곱근 그리고 세제곱근 한 다음에 이 A 5제곱이 3을 받아서 A의 15제곱으로 들어가. 그러면 얘가 A의 15제곱이랑 A의 제곱이 만나서 A의 17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에 3, 여기에 4,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2가 숨어있는 거죠. 그럼 우리 루트 합칠 때 어떻게 해? 여기 밖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니까 다 곱하면 24제곱근 A의 17. 똑같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는 광남이니까. 그 필수의 4번 대수비 교훈은 어떻게 해? 그.. 아 이거 앞에 조금은 뭐예요? 제곱.. 몇? n제곱근의 n? n? n을 맞춰요. 아 맞아. 제곱근 밖에 있는 이 n제곱근에 해당하는 숫자를 맞춰줄 건데 지금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2죠. 그럼 2랑 3이랑 6은 뭘로 맞춰주는 게 좋아? 6. 6으로 맞추면 좋겠죠. 왜냐면 2, 3, 6의 최소공배수가 6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6으로 만들려면 2한테 얼마를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얘를 6으로 만들면 이 5가 곱하기 3이 아니라 5의 세제곱이 돼서 얘가 125로 바뀌게 돼요. 5의 세제곱이 된 겁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B는 6으로 맞추면 안에 뭐가 들어가게 돼? 배 10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C는 이미 6으로 맞춰져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크겠죠. 루트 안이 클수록 큰 게 나올 테니까 그럼 대소를 비교할 때 작은 거부터 쓰라 그랬죠? 자, 작은 거는 얘니까 B. 그 다음으로 작은 거 120, 그 다음으로 작은 거 A.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은 항상 내가 그 고등학생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광남 애들이 좀 있어서 객관식밖에 없지 않느냐.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나오도록 답을 주거든요. 객관식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앞으로 부등식 쓸 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도록 쓰는 걸로 습관 들이시면 좋을 거예요. 8번만 합시다. 8번만 해봅시다. 다른 건 넘길 거예요. 어제는 민우가 결혼식 갔는데 오늘은 리은이가 결혼식 갔어. 좋겠다. 누가 제일 작아? A. A.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B 이거 전부 다 12로 맞춰주면 돼요. 그래도 밖에 있는 거를 12로 맞춰주면 100, 125, 12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C, B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개념문 필수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필수예제 5. 와, 한 개만 할 건데 뭘 할까요? 어려운 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잡한 거를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뭘 할까요? 다 복잡한데요. 뭐가 제일 안 이쁘게 생겼어? 2번? 2번? 근데 2번은 설명할 게 좀 있긴 있어. 왜냐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서 그렇거든요? 1번 몇 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왜 불편해? 왜 하기 싫어? 미시? 다 다르고? 번거로워. 자, 우리가 이 4라는 애는 어떻게 바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지금 4, 24, 18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최소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럼 4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바뀌어? 이게 2 제곱이니까 이게 3분의 1을 만나서 얘는 2의 3분의 4 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나누기. 자, 24는 우리가 뭘로 바꾸지? 소인수 분해하면? 우리가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3분의 1제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 때문에 이 3분의 1을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얘가 3분의 1제곱을 받으면 지수가 1이 되니까 얘는 2가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도 얘를 받아야 되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 남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곱하기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바뀌어? 2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쟤는 원래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거 떼야겠다. 얘가 3분의 2 제곱이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3분의 2 제곱이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의 3분의 2 제곱이 하나 와야 되고 3의 3분의 4 제곱이 하나 와야 돼.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2끼리 3끼리 계산을 할 거여서 자 일단은 우리가 2를 맞춰주게 되면 그럼 2는 지금 처음에 3분의 4가 있었죠. 근데 나누기 2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1제곱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1은 빼야 돼요. 나누기니까. 근데 여기서 곱하기 2에 3분의 2제곱이 왔으니까 3분의 2는 더하겠죠. 근데 2의 지수가 저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로 일단 넣어 놓을게요. 3은 로 시작을 할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왜냐면 여기 나누기가 달려있잖아. 여기 나누기가 달려있으니까 나누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달려야 되고요. 여기 있는 곱비의 3분의 4는 곱하기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3분의 4로 달려야 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의 몇 제곱? 1제곱. 3의 몇 제곱? 1제곱. 그래서 얘가 간단해지죠? 이거 떼볼까요? 자,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지수에 불편하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 일단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역수. 역수가 되지. 그럼 우리가 이거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면 일단 마이너스를 얘한테 먼저 주세요. 그러면 27분의 125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의 역할은 역수를 만드는 역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수에 3분의 1이 달린 상태에서 거기 밖에 2분의 3이 또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이 사용 가능하죠, 이제? 이거 우리가 양수니까 사용 가능해서 이걸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나와요. 불편한데요? 약분 안 하는데 다를 것 같지, 왜? 일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따가 소인수 분해 할 건데 이거부터 바꿀게요. 그럼 곱하기 옆에 5분의 27에 2분의 1 제곱이 달려있어. 이제 어떻게 해? 여기서 바꾸면 이거 그냥 냅둔 상태에서 2분의 1, 2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합쳐가지고 AB의 제곱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지금 지수가 똑같아졌으니까 안에 있는 것끼리 합쳐줍니다. 125 곱하기 5분의 27의 2분의 1제곱으로 합쳐주게 되면 안에 있는 거 약분했을 때 5, 25 에서 25의 2분의 1제곱이 돼요. 근데 25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곱하면 1밖에 안 남아서 얘가 5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6이랑 5였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얘는? 이것도 우리 한번 했었는데 이거 많이 어려워 했었거든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루트가 많이 겹쳐져 있는데 이 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그 쬐끄만한 숫자가 루트 건지 그 옆에 있는 숫자 건지를 모를 때가 많지. 자, 이거 2번을 해야 되겠죠? 2번이 A가 있으니까? 아닌가? 숫자가 더 어렵나? 뭘로 할래? 네, 문자를 할게요. 문자를 할게요. 자, A가 나려니 근데 많이 나오기도 해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뭐부터 해야 돼?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아, 루트를 일단 간소화시키는 건 아까 했었죠. 그치? 우리가 루트가 되게 많으면 이거 간소화시키는 건 아까 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방법대로 해볼게요. 난 2번으로 할게. 자, 이 A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루트, 루트, A 제곱, 루트. 아, 세제곱이네요. 죄송해요. A 세제곱, 루트 A가 돼요. 그리고 이거 A 세제곱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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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7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바꾸게 되면 얘는 분수로 바꿨을 때 A의 8분의 7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 집어넣는 건 아까 했던 거라서 과정 생략할게요. 그럼 이거는 A의, 이거는 우리가 밖에 2가 숨어있는 거니까 얘는 8제곱 근 A로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럼 얘는 분수로 바꾸게 되면 뭘로 바뀌어? A의 8분의 1제곱. 이거 계산하면 A의 1제곱이 되죠. 그래서 K가 1이에요. 이렇게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분수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필수제 6번이 조금 하고 싶어서 14번을 할게요. 쉬운 거 한 개만 워밍업으로 하고 넘어가야겠다. 15번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2로 쪼개야 되다 보니까. 죄송해요. 귀찮은 걸 들었네요. 결국은 우리가 루트가 되어 있을 때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려면 지수의 분수가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다시 루트로 돌리는 거는 뭐 잘 아시니까요. 답은? 2분의 1 나오면 맞아요. 2분의 1 몇 번까지 있지? 10번? 10번까지 다 안 할 것 같은데 10번이라니 12인가? 13인가? 까먹었어요. 방금 봤는데. 자, 우리 예전에도 로그 변형하고 이거 교과서에 있었던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자, 2의 6제곱이 A이고 3의 5제곱이 B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2랑 3이 문제에 있는데 밑에 있는 6도 18도 전부 다 2랑 3이랑 관련이 있죠. 특히 이 6의 11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 곱하기 3의 11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2의 5제곱이 지금 A란 말이에요. 근데 이 2를 대신해서 쓰고 싶으니까 나는 2가 뭔지가 궁금해서 얘를 2는 A의 6분의 1제곱이다 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3의 5제곱이 B니까 3은 으로 바꾸면 3은 B의 5분의 1제곱이다 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 요 안에 원래 2 곱하기 3이었는데 A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5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의 11제곱. 그럼 이제 이거 분배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분배법칙 해주면 A의 6분의 11 곱하기 B의 5분의 11로 만들 수 있죠. 이건 이대로 두셔도 돼요. 아, 근데 여기 이거 빼면 돼요.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곱하기니까 이런 식으로 A랑 B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집어넣는 게 불편해요. 왜냐면 둘이 분모가 달라서 이런 경우에는 안 집어넣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이용하는 게 하나 나왔었거든요. 아, 한 4개? 나왔었는데 몇 번을 할까요? 이게 1번? 1번이 처음 보는 곱셈이 2번은 교과서에 있어요. 합체공식 쓰는 거.
자, 1번은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공식은 뻔해. 이거 거의 다 읽었어요. 일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요거 합차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제곱식을 말했어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도 배웠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리냐?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리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짝꿍이죠. 이거 짝꿍인데 이거는 부호가 바뀌어서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풀리게 되죠. 요거 세 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큼은 곱셈공식 꼭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고2에 레저 곱셈공식 외우는데 멘탈이 많이 나갔어. 그 변형식도 내가 다 외우고 시키고 있거든. 이렇게 시키고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바꿀 건데 여기서 얘가 지금 3분의 1이 있어. 근데 마침 얘를 세제곱하면 얘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놓을 거예요. 얘가 더 깔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나는 1번에서 이 A라는 애를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3분의 1에 세제곱인 애가 있었다로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B도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놓고 B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이 있었다 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나누기 a의 3분의 1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근데 여기가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곱셈공식에 의해서 이걸로 풀릴 수가 있겠죠. 잠깐, 이걸로 풀어주게 되면 보라색으로 쓸게요. 얘는 a 3분의 1 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그리고 요거 제곱한 거 a의 3분의 2 제곱 마이너스 요거 곱한 거 괜찮은데? 플러스 이거 제곱한 거 이렇게. 근데 그거를 지금 얘로 나눠달래. 그럼 분모로 쏙 들어가겠죠.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위아래에 어때? 똑같은 게 생겨서 요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얘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답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을 놓을 때 물론 A가 더 깔끔한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A를 기준으로 안 놓고요, 더 지수가 작은 거, 즉 3분의 1, 4분의 1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놔야 돼요. 최대한 작은 거를.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3분의 1 제곱을 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세 제곱을 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줄 겁니다. 패스할게요. 좀 넘겨서 필수예제 보러 오세요.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1제곱, 제곱, 2분의 3제곱을 다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 기준은 2분의 1제곱이 있었어. 2분의 1제곱을 어떻게 해야 x를 만들 수 있어? 그냥 제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보기 불편하면 이거 a 플러스 b가 3이었다로 바꿔도 되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x라는 애는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x를 a제곱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가 b제곱으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건 사실 고1 때 나왔던 문제야. 곱셈공식의 변형. 그래서 우리가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a 플러스 b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9가 되는데 ab는 어떻게 보여? AB를 알아야 잖아. AB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X의 2분의 1 AB는 X의 2분의 1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곱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지수끼리 더하지. 지수끼리 더하면 얼마야? 0 이어서 계산하면 1이에요. 그래서 AB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1을 그냥 쏙 집어넣게 되겠죠? 근데 얘가 9-2가 돼서 얘는 7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노트에다가 풀이하라고 숙제 한번 냈었죠. 이거 다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거를 지우고 봤을 때 얘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제곱을 해야 얘가 나오니까 얘는 그럼 내가 이거를 제곱해야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쓰게 되면 얘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를 한 거랑 똑같아야 되겠지. 같은 원리로. 그래서 이거 이번엔 여기다가 7을 집어넣게 돼요. 여기다가 7을 집어넣어서 49-1을 하니까 얘는 47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문제에서 이거를 준 다음에 이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동으로 이거 구했다가 이거 구하는 걸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 문제는 한 개지만 실제로는 두 개를 푸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2분의 3제곱이야. 얘는 우리가 x의 2분의 1을 지금 줬거든요. 제가 a로 바꿔놨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면 a의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 국제공식 변형식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 쓸게요. 3제곱 변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한 거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3을 넣어줄 거고요. 곱한 건 1이라고 어디갔냐? 곱한 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요. 그러면 3의 3제곱은 얼마? 27. 그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9가 오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8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곱셈공식 변형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이거는 부호만 다 바꿔주면 돼. 똑같은데 부호만 다 바꾸면 돼요.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한다고 그랬나 내가? 대입하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가 A의 3제곱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왠지 3제곱은 넣고 싶어. 그러니까 6 옆에 있는 A에다가는 그냥 넣으면 지저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마침 이 A라는 애가 이거 3제곱을 하면 깔끔해지잖아요. 얘가 3제곱 하면은 지수가 좀 깔끔해져서 3제곱은 좀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3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를 3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3제곱이 되겠죠?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3제곱. 그렇게 되면 요구의 3제곱, 그럼 2가 될 거예요. 플러스 3A제곱 B 를 하게 되면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맞지. 나 다 써줄게. 다 써야 되겠다. 3 곱하기 A제곱 곱하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2 더하기 이거 지수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 3분의 1제곱밖에 안 남아서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얘는 얘가 더 크니까 이 뒤에 수가 이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계산하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딱 봐도 이거 두 개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죠? 뭔가 짝꿍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랑 2분의 1이 만나면 2분의 5 그리고 얘는 3으로 묶게 되면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A를 3제곱한 거야. 그지? 근데 이건 뭔데? 이건 A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A로 바꿔줄 거예요. 이걸 바꾸면 얘가 A가 돼. 이 상태에서 우리가 3A를 좌변으로 이항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A 3제곱 마이너스 3A가 2분의 5가 나온다 라는 힌트를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문제에서 필요한 게 딱 2의 3제곱이 2A의 3제곱이지. 그럼 얘가 지금 2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 2를 곱했어요. 다 2를 곱하니까 얘가 2A 3제곱 마이너스 6A가 5다 라는 식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할 건데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네모한 애가 5라는 거를 그냥 3제곱만 했는데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5 더하기 5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1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밖에 안 하고 넘어갔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아닌가? 21번 한번 해볼게요. 3제곱 한번 해봐. 3제곱만 해보시면 돼요. 3제곱? 이거 곱셈공식 쓴 거야. 이거 A 플러스 B의 3제곱공식 쓴 거야. 이거? A 3제곱 3A제곱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그래서 내가 아까는 이 3A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왼쪽 제곱 B 이렇게 쓴 거야. 저게 뭐야? 이렇게 돼. 뭐야 저게? 소유권 관련해. 왜 이거 표정이 너무 진지하신데요?
선생님이 했던 거는 여기서 이게 똑같은 게 다시 나왔는데 전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2의 3분의 5제곱은요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2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으로 쪼갤 수 있어요. 지수법칙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2의 3분의 4제곱은 뭘로 쪼갤 수 있냐면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은 요 4하고 2를 계산을 해서 요 6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에 3이 6, 3이 6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6으로 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x라고 했던 애가 여기에 똑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얻은 식은 x3제곱이 6 플러스 6x이다 라는 식을 얻어서 6x 2형식 특근이 답이 나온 겁니다. 21번이 더 어려워요. 얘가 숫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숫자긴 했는데 그 지수가 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3분의 2제곱이 생겨서 복잡해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 첫 번째로 할 때는 4를 2로 맞춰주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 4, 내가 아까 4를 2로 맞췄잖아요. 안 맞추면은 되려 꼬일 수 있어. 어, 지수 법칙이 안 되니까. 어디가?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세제곱 한 거 같아. 이게 3분의 1의 세제곱. 마지막 번에 이거 비세제곱의 역할 하는 애가 온 거야. 2. 11, 12는 패스할게요. 왜, 왜, 왜? 아, 12는 하고 싶은데. 12는 할래요. 11은 안 하고, 이거 그냥 설명만 하고 다니니까. 11은 오래 걸리니까 12만 하고 던질게요.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디가 이거? 이따 물어봐. 숫자가 너무 어려워. 근데 뭔가 수원은 개념원리가 일부러 그 좀 애들 막 치게 하려고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여기 지수에 X가 있고 지수에 Y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X랑 Y가 분모에 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친구를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27이라는 친구를 3의 3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x를 분모로 보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상태에서 x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나 똑같이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약분이 되면 결국 13이 3의 x분의 3제곱과 똑같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117의 y제곱이 81인데 81은 3의 4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말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똑같이 해주게 돼서 117이 3의 y분의 4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두 개를 빼줘야 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빼는 게 지수끼리 뺄셈을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전체적으로 나눗셈을 해줘야 돼요. 그치? 우리가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구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수끼리 빼려 하면 결국은 얘네 둘을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는 13이고 얘는 117이니까 13 나누기 117이 되는데 그럼 분수가 되겠죠. 네. 13 곱하기 9를 하면 딱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9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중요해서 했어요. 재밌겠어요. 어? 갑자기? 로그로 넘어갈 거예요. 저는 문제가 되게 많이 넘어가서 로그. 와, 이건 패스할게요. 오예. 이건 패스할게요. 이거는 결국은 지수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x를 제곱했더니 9가 나왔다 라는 거니까 x는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필수지 2번만 할게요. 완전 중요한 거. 전 당연히 오른쪽 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 미세도 x가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네? 리얼성이 참 좋아요. 자, 우리가 이거 밑과 진수가 있을 때는 이 친구 이름이 밑이고 이 친구 이름이 진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할 건 뭐냐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먼저 쓸 거예요. 그럼 미시 0보다 크려면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조건은 x-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x가 3보다 크게 되겠죠. 이게 내가 얻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조건은 뭐냐면 우리 미스는요 무조건 1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x-3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4가 될 수 없어요. 마삼을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진수 조건인데 우리가 진수는 또 어떻게 돼야 돼?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진수가 0보다 크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2차 분호식은요 맨 앞이 마이너스인 채로 풀지 않아요. 얘를 플러스로 바꿔야 돼서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 얘가 x제곱 얘도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x 얘도 바뀌어서 플러스 4가 되는데 얘도 같이 바뀌죠.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4를 뭐랑 뭐로 쪼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로 쪼개면 인수분해가 딱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거 두 개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찾아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원하는 애는 1이랑 4 사이를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2차 분호식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게 하얀색, 보라색, 연두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여기에다가 그리게 되죠. 지금 제가 그릴 게 3, 4, 1 세 개의 포인트를 찍어주고 자 흰색으로 뭘 그릴 거냐면 3보다 크다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겠지.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4가 되면 안 된다를 그릴 건데 마지막에 그릴 거고요. 얘 먼저 그릴게요. 얘가 1보다 크고 4가 작아야 돼요. 근데 4가 되면 안 된대요. 근데 4가 되면 안 된다가 이미 안 들어가 있어.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하는 답은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립분호식 해주면 돼요. 얘가 2차 분호식과 연립분호식의 콜라보레이션. 그쵸. 이것만 하죠. 33번 이건 중요한 거니까 33번 한 개만 해봅시다. 안 지우고 내줄게요. 색깔이 포도 같아서 좋아요. 의식의 흐름. 다 풀고서 집합 보시면 됩니다. 없어서 잠이 깨는 거야? 그래서 맞았어요. 아 그래? 아 진짜?
아니 뭔가 그 이름이 마음이네요. 와 약간 찌그러졌네요. 시작을 했어요. 녹색인데. 제가 쓴 프리에서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이건 꼭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진서 조건 밑조건 왜냐면 로그에 정의해서 낼 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해봤자 제일 1번? 1번은 약간 이런 거? 너도 이거 진서 조건 줄 아냐? 약간 이런 거 낼 수도 있겠지. 낼 수도 있는데 어렵게 낸다면은 로그에 정의해서 어렵게 나면 이거밖에 나올 기능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삼각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똑같잖아. 문제 세트 구하는 거 있죠. 범위 구하는 거 뭐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가지고 몇 4분면 지나는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거든요. 넘어가서 30분만 해내면 되더라. 자, 로그의 계산. 우리 조금 워밍업을 한번 해봅시다. 로그의 계산. 계산은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안 들어갈걸? 정민이네 방 나가면 되나? 그 정민이네 방이 진짜 힘들어. 여기가 수학 갑자기 몰빵으로 훅 해야 돼가지고. 아직 로그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녹화 중이니까 입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하지? 27년 투자를 들어와서 뜨는 거. 아니야. 기 전에 일단 지수로 바꿔요. 이거를 지수로 바꾸게 되면 27을 3의 3제곱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3의 2분의 1제곱이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지수 법칙으로 합치게 되면 얘는 로그 3의 2분의 7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성질 때문에 2분의 7이 로그 앞으로 나가게 되면 2분의 7이 앞에 달리고 로그 3의 3. 근데 로그 3의 3은 얼마야? 1. 1이죠. 얘가 1이니까 결국은 2분의 7밖에 남지가 않죠. 워밍업. 그럼 2번은? 3을 기준으로? 6부터 바꿔요. 밑을 바꾸게 되면 밑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루트 3은 뭘로 바꿀 수 있어? 3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얘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밑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올 때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진소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다 써주면 돼요. 로그 3의 3. 잠시만요. 색깔 맞춰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3이 여기 있는 거고 마 1은 밖으로 분모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은 남고 지수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이니까 뭐 범퀘스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앞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옆에 로그 3의 3인데 로그 3의 3이 얼마? 1이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는 웬만하면 1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최대한. 자, 두 개만 합시다. 뭘 할까요? 그럼 또 2번 4번? 설마 3번 4번? 3번 4번이 제일 길어요. 아니, 이런 거 어려워. 약간 좀 변형왕이 어려워 보이는 걸 질문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계산은 여러분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쪼개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항상. 쪼개기 어려워 보이는 거. 학원. 학원. 그냥 3번. 넵. 내가 설마 3번 4번 했는데. 자, 3번은 일단 얘를 바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쪼갤래야 쪼갤 수가 없어. 거기서 너무 작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 있는 로그 3의 6이라는 애를 바꿔줄 거예요. 자, 로그 3의 6을 어떻게 부족할 수 있냐면 이 6이라는 애를 2 곱하기 3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안에 곱하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얘를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노란색. 이거 안 보여서 좀 지울게. 그럼 마찬가지로 플러스 2까지는 또 그대로 써요. 근데 우리가 루트 18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18을 2분의 1로 일단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쫓아내. 쫓아낼게요. 쫓아내면 얘랑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서 붙이자. 2분의 1까지 밖으로 내보낼게요. 그 다음에 제가 건드릴 건 뭐냐면
아, 여기 로그 3의 18을 쪼개줄 거예요. 18을 소유수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이것도 2 하나, 3의 제곱 하나로 쪼개줄게요.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의 제곱으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치로 쪼갠 거예요. 제일 많이 쪼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로그 3의 2는 일단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로그 3의 3은 분배하기 전에 뭘로 바꿀 수 있어? 1로 바꿔서 분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2 로그 3의 2가 생겨요.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이 1이랑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따라 붙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없애고 나머지만 쓰면 되겠네. 그럼 로그 3의 2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 로그 3의 2. 이거는 또 얼마야? 2. 왜냐면 이 2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2 로그 3의 3인데 얘가 1이니까 결국은 2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럼 얘가 2밖에 안 남으니까 뒤에 플러스 2가 붙겠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럼 빵이야 답이? 그러니까 어 뭐야? 답이 0이잖아. 그래서 얘가 답이 0이에요. 뭐야?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저 쫄깃기가 싫은데요? 쟤를 합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가 다 로그 3, 로그 3, 로그 3이니까, 이걸 차라리 밖에 있는 이 2라는 애들을 전부 다 여기 집어 넣어요. 왜냐면 제가 루트가 있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집어 넣었다면, 다른 방법입니다. 로그 3의 2, 마이너스 2를 얘한테 주게 되면, 로그 3의 36이에요. 그 다음에 이 2를 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로그 3의 18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를 하고 더하기는 곱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로그 3에서 안에 2 나누기 36 곱하기 18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러 계산 과정을 거쳐서 1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쪼개는 게 편하시면 쪼개는 걸로 하시고요. 합치는 게 편하면 합치셔도 돼요. 뭐야 표정?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를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합치기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요 2만 얘한테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로그 10의 4분의 1과 로그 10의 9는 그냥 냅두고요. 그 다음에 이 2를 얘한테 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2를 얘한테 주는 순간 로그 10이 얼마가 돼? 9분의 25가 돼요. 제곱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다 로그의 빼기니까 이걸 하나의 로그로 합치게 된다면 로그 10의 안에 4분의 1 나누기 9가 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곱하기 9분의 1로 바꿀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누기 9분의 25가 올 거거든요. 나누기니까. 그럼 곱하기 25분의 9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계산하고 나니까 어때? 9 약분 돼서 결국은 로그 10의 죄송해요. 100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써야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00분의 1이 돼요. 근데 100분의 1은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그 사이 마이너스 2예요. 얘는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데 쪼개는 거를 좀 더 어려운 데서 많이 쓰기는 해요. 좋아요? 아니요. 밑바닥 공식을 꼭 해야 돼서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우리 20분 있다 끝나거든요. 25분이에요. 다음 고1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좀 5분 여유 있게 끝내야 돼서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좀 늦으면 지체가 되니까 학통 때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토요일 아침 10시 수업도 쉽지 않아서. 자, 밑바닥 공식은 두 가지가, 이건 개념 설명부터 할게요. 자, 밑바닥 공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많이 쓰이는 거 세 개나 해야겠다. 자, 밑바닥 공식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로그 a의 b라는 애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애가 로그 2의 3을 줬는데 갑자기 계산하다가 뭐 계산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로그 3의 2가 나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끼리 연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좀 똑같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2인데
얘는 3이야. 그런 경우에 밑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밑바닥 공식이에요.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밑을 똑같이 맞춰야만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걸 위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로그를 2로 맞추고 싶어. 근데 얘는 2가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 2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 대신에 얘네 두 개가 위치가 바뀌는 대신 수 자체가 역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냐면 두 개의 위치를 바꾼 게 분모로 가 있는 애랑 똑같아진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두 개의 위치를 아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얘가 로그 2에 3을 줬어. 로그 3에 2를 줬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뜬금 로그 5가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밑을 새로운 밑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5로 맞춰주고 싶은데 5가 없죠? 5가 없어요. 얘만 5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밑을 만드는 공식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로그 2의 3이라는 애를 로그 2와 로그 3으로 이렇게 쪼개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2를 밑으로, 3을 위로 보낸 겁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1은 안 되고 2, 3, 4, 5, 6, 7, 8, 9, 10, 심지어 3분의 2, 3분의 5 이런 분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5가 필요하다면 제가 5를 넣으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5가 아니라 여기에 7을 줬어. 그럼 우리 뭘 넣어야 돼? 당연히 7을 넣어야 돼. 이제 7을 써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요령이 생기는데 그래서 얘가 쓰기 어려워요. 되려 우리는 딱 정해진 게 더 좋아. 이거 쓰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밑을 넣어야 되는지를 문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난 얘가 더 어려운데 난 차라리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게 밑변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배웠었죠.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를 곱하면 1이잖아. 그럼 이게 왜 1이냐면 둘이 역수라서 그래요. 자, 로그 3의 2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로그 2의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돼가지고 1이 된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내가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다 쓰게 되면 시험 때 4개가 있어. 이걸 다 써야 돼. 그럼 너무 오래 걸리죠.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로그는 여기서 두 개의 위치가 바뀐 것끼리 곱하게 되면 무조건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된다 그랬지.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5랑 로그 5의 2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도 2, 3, 5가 하나씩 있고 진수에도 2, 3, 5가 하나씩 있으면 얘는 무조건 1이 된다. 왜? 밑변화 공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꼭 기억해주면 돼요. 밑변화 공식을 외울 때 요것도 자동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할 수 있어.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거 내가 쓴 거잖아. 뭐야? 이건 1이에요. 뭐지? 제가 쓴 거네요. 뭐 사기 나온 거 같은데. 그래 한 개 더. 3분은 그럼 어떻게 해? 바꿔요. 맞아. 우리 바꿀 수 있죠. 우리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요.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이랑 이 3이랑 위치가 체인지가 가능해요. 그럼 언제 체인지를 하겠어? 당연히 우리가 2면 여기가 2에 관한 수면 좋겠는데 3은 2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8이 2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위치를 체인지 해주게 되면 3 로그 2에 8이 되죠. 근데 8은 2의 몇째고? 세제곱 이어서 얘가 결국 3밖에 안 남아서 아 그럼 이거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겠다 이렇게 연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 원리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3번과 4번이에요. 물론 2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2번은 연산한 다음에 체인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과 4번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생긴 거 완전 지저분한데요? 일단 밑을 맞출 거예요. 이거 안 줘도 돼. 똑같은 이렇게 하면 지워야 될까? 잠깐만 제가 이걸로 하는데요? 여기 밑이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로그끼리 더 세미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밑이 똑같아야 되지. 근데 마침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와 3을 내보낸다면 전부 다 2로 맞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맞추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x 이거 2가 2분의 1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약분이 됐고 없어지고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y로 바뀌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거 3이랑 3이 만나서 없어져가지고 로그 2의 g로 바뀌어요. 그
근데 얘가 1이래. 근데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로그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요. 아, 곱해요. 그럼 곱하게 되면 xyz를 곱한 게 1이 되죠. 그럼 얘가 로그 2에 xyz가 1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내가 2에 1제곱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를 지금 지소법칙에 의해서 2의 xyz로 바꿀 수 있는데 xyz가 2라고 했으니 얘는 2의 제곱이어서 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전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싫어해요. 걔려 이번 연습을 줘서 41번을 하고 싶거든요. 2번, 4번? 두 개만 할게요. 왜? 락. 2번, 4번을 해봅시다. 아, 그렇겠네. 무시하는 소리라가지고 혹시 지금 막 2시 50분인가? 시간을 봐보면 진짜 그렇게 돼있더라고. 그렇겠네. 심지어 우리가 강의실 총 8개인데 거기서 동시에 들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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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네. 백색소. 상상도 못했다. 그러네. 그러네. 우리 바울 밑에 생각도 안 나. 그니까. 와, 지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이별을 끼칠 수도 있었구나. 아, 근데 스카들 넓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 거야? 강의실이 많은데 지금 좁은 거니까. 강의실이 넓어서 그래. 아 맞아, 진짜 넓어. 그래, 나 교실 분명 잘 따라 생각했는데. 진짜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잘 배치했다 생각하는데 강의실 개수가 많아지려고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이렇게 강의실 배치한 거 있으면 강의실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거잖아. 가운데 하나하고 이렇게 배치한 거잖아. 강의실 상담실 출구 가운데 하나하고 있어요. 탈강의실. 아, 너 수업하는 곳이잖아요. 아. 원장님 수업하는 곳이잖아요. 뭐야. 원장님 모두 수업하시는데 먹고 보면 어떡해. 아니 원장님 아. 이번 다리는 2호? 예. 아,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5에 2호 아니면 그냥 2에요? 2 2요? 5랑 2의 위치를 안 바꾼 거 아니야? 얘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4번은요? 아? 4번 3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개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도 마찬가지로 얘가 밑에 2, 3, 5, 6이 있고 여기에 2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3, 5, 6이면 여기에 밑에 2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2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을 2의 세제곱으로 쪼갠 다음에 3을 밖으로 보내요. 그럼 지금 이 3을 제외한 나머지 노란색은 전부 다 1로 날아가 버리고 이 3만 남겠죠. 답이 3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 치고는 동그라미가 좀 많은데요? 지도예요. 자, 필수 예측.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했던 거 AB로 나타내기를 많이 했었죠. AB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저거를 잘 쪼개주시면 돼요. 자, 로그 10에 1.08 있는데 진정해. 1.08이네요. 그럼 1.08을 일단 소수인 것부터가 일단 요로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분수로 바꿔요. 소수보다는 분수가 낫지. 하고 분수로 바꿔요. 자, 그럼 우리가 분수로 바꾸고 나면 얘가 지금 진수가 나누기로 되어 있지.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에 뺄셈으로 바꿔요. 그럼 뺄셈으로 바꾸면 로그 10에 108에서 로그 10에 100을 뺀 것과 같아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108을 쪼개게 되면 108은 22333? 로그 10에 소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건 뭘로 바뀌어? 10의 제곱. 이건 100이 10의 제곱이 돼서 아예 마이너스 2가 되죠. 통째로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가 제곱 곱하기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주게 되면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세제곱 하고 그 뒤에 마이너스 2가 달린 형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2를 밖으로 꺼내서 2로 만들고 이 3을 밖으로 꺼내서 3으로 만들게 되면 로그 10의 2에다가 이제 a를 넣고 로그 10의 3에다가 b를 넣으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a 너무 낮은데요? 3b 마이너스 나 한 차례 이렇게 낮은데 다른 쌤들은 어쩔까? 무역쌤이 쓰시면은 아니 어제도 어? 그니까 그래서 윤섭쌤이 맨 밑에 쓰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이래서 저는 별로 안 힘든데요? 어제 써봤던 별로 안 힘든데요? 그래서 로그 여기 써서 갔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이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좋겠다고. 칠판 효율이 너무 안 좋다고. 위에밖에 안 쓰는데 저 밑에밖에 안 쓰는데요? 저 맨 위를 쓸줄 못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끼리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 공통된 학생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지. 영어는 잘해요? 우리 연우 영어 잘하고 있나요? 혜인이 영어 잘하고 있나요? 강남고 상민이 잘하고 있나요? 여진이 어때요? 다시 시작했던데? 그래서 물어봐. 내가 물어봐. 내가 궁금해서. 너 얘를 좀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냥 매번 똑같은 대답.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요? 수학도 마찬가지. 혜인이요? 엄청 그렇죠? 원장님하고는 딱히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어? 그 지금 원장님이랑 다른 애들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애님이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수연이나 민호? 아이니? 예린이?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예린이 얘기는 크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너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막 얘기 막 토론을 하고 이러진 않아. 그냥 막 잘하고 있는가 어려워하지 않는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밑바닥 공식을 또 한번 써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2급까지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공식 뜨는 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거 그건 있는데 얘는 없어가지고 이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10의 x제곱을 a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문제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지수 형태를 이제 로그 형태로 바꿔줘야지. 이걸 로그를 어떻게 바꿔? x는 로그 10의 a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바꿀 때 지수는 및 진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전부 다 바꾸게 되면 x 그리고 y는 로그 10의 b 그리고 z가 로그 10의 c가 돼요. 저 세 개를 모두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1번을 보게 된다면 1번에 지금 로그 a에 b가 있죠. 이런 식이야 이들. 여기서 지금 밑이 a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10이거든요. 그럼 세파 새로운 밑을 만들어야 되지. 그 새로운 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밑을 1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로그 10의 a로 바꿔주고요. 얘를 로그 10의 b로 바꿔서 밑바닥 공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는 x, 얘는 y니까 그냥 x분의 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에 로그 ab에 c제곱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곱 이딴 거 쪼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이 ab지만 우리는 다 10인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밑을 만들어줘요. 그럼 새로운 밑을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로그 10에 ab분의 로그 10에 c제곱이 되죠. 근데 이 제곱을 이제 앞으로 꺼낼게요. 2. 그 다음에 이거 분모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치, 이거 안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를 더하기를 쪼개서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로 만들어줘요. 이제 바꿔주면 되지? 로그 10의 a는 x고 얘는 y, 얘는 z니까 x 플러스 y분의 2z.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괜찮니? 얘는 로그로 바꿀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번을 만들어 볼게요. 진짜 이거 최종복수 수준인데요, 거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이거 하고 끝낼 건데요? 이거랑 필수적 9번에 로그 써서 하는 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까 지수는 했으니까 이거 로그로 푸는 방법도 할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 네? 맞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로그로 나와 있네요. 얘는 제가 이미 로그로 줬네. 바꾸기만 하면 되네요. 밑변하고 지어서 얘를 이걸로 이거를 분자로 올리는 거야. 밑변하고 지어서 그래서 일단 3으로 통일을 시키자를 먼저 한 거지. 이거 4분의 1이 3이랑 만나서 12분의 1이 됐어. 왜냐면 우리 분자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땡길 수 있잖아. 땡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3분의 2a 같은 것도 이거 이 내, a를 내려가지고 3분의 2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잖아. 그거 쓴 거야. 번분수까지 하려면 막판에 너무 귀찮은 과정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또 프리워전 중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쌤 좋아요? 어, 잘했어요. 우리 예림이 상당 많이 했어. 처음에 로그 할 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개념 이해됐어. 공식도 이해가 됐어. 이런 공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적용할 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뭐 쓸지에 대한 게 이제 많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방법대로라면 사실은 x분의 1 제곱하면 되거든요. 다른 풀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있어서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거 안 풀어보고 그냥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거 x분의 1을 만들려면 25의 x제곱이 10이니까 25는 10의 x제곱, x분의 1제곱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물론 더 편해. 근데 이걸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혹시라도 빈칸 뚫어 놓은 다음에 채우는 걸로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우리는 로그를 하는 방법도 해봅시다. 자, 25의 x제곱이 1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에 의해서 얘는 x는 로그 25의 1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4의 y제곱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y는 로그 4에 10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를 바로 만들게요. 우리가 궁금한 건 x 플러스 1분의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x가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기억나? 우리 이거 x분의 1을 구하려면 이거를 분모에 집어넣게 되지. 그럼 분모에 집어넣으면 로그 25에 10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분의 1을 하게 되면 로그 4에 10분의 1이 돼요.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지? 로그 10분의 25. 오, 맞아. 우리가 밑바닥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거 되기 전에 원래 뭐였냐면 10이랑 25가 위치가 바뀌어있는 로그 10의 25였어. 근데 얘가 25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서 역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것도 이제 자동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뭘로 바뀌냐면 로그 10의 4로 바뀌어요. 그럼 2이 똑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안에 있는 진수끼리 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끼리 곱하게 되면 얘가 로그 10의 100이 돼서 답은 2가 됩니다. 100이 10의 2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지수로 풀어도 되는데 둘 다 답은 똑같이 2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보고 계세요.